59기 국수전 도전 3국 박정환 구단과 조한순 구단의 대결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1, 2국을 먼저 가져간 가운데 조한순 구단 절벽에 몰렸습니다. 아, 네. 역시 중앙을 지키네요. 그렇죠. 변수를 없애는 거죠. 형세 지금 우세가 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상변 쪽에 있는 패를 버티면서 변수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네. 겁니다. 사실 네. 변수의 끝판왕이 바로 패잖아요. 그렇습니다. 패감을 쓰면서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네. 자, 지금도 이제 패를 해소했기 때문에 백은 어딘가 이제 한 곳을 지킬 것 같은데요. 지금 지킬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여기를 뭐 이제 한 칸으로 띄어서 지키는 자리, 그리고 이곳을 입구자로 두는 자리. 네. 근데 지금도 이제 형세를 감안할 때 여기를 먼저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이곳에 띄었을 때 약간 뒷막 관계가 있나요? 그 부분이 신경 쓰인다면 이제 입구자로 둘 것 같고요. 조한순 구단은 지금 시간을 거의 사용을 했어요. 이제 초읽기에 몰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박정환 구단은 아직 한 20여 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네. 사실 초읽기가 예를 들어 1분 초읽기 1회 그리고 40초 초읽기 3회가 있다고 봤을 때 네. 상식적으로 당연히 횟수가 많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바둑을 두는 입장으로서는 그 시간이 긴 게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1분 초읽기 1회가 더 안정적이죠. 40초 초읽기라고 한다면은 한 10회쯤 있으면은 그래도 저는 40초 10회 할 것 같네요. 그 정도나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5회 정도라면은 역시 1분. 네, 1분을 선택할 기사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